이순신 장군의 기상이 서려 있는 남해 노량해협. 그 바다를 품고 있는 경남 하동에 속한 섬 중 유일하게 사람이 살고 있는 대도입니다. 60여 가구 180여 명이 사는 곳입니다. 대도의 주민들은 직접 조업을 나가거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에 있어요, 여기. 여기 배 조금 살아났어요. 없어가지고. 배가 이래 살아나야 싱싱하게 잘 있어. 고등어 좀 깨미는데. 대도 앞바다에서 나는 바지락부터 물고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올라와 식탁의 주인공이 되고 위지에 보내져 사람들 밥상에 오릅니다. 이거 잡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다 배에다 숨겨놓으세요? 장어도 정이 살아야 돼요. 요즘은 장어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잡으면은 이 그물 같은 데다가 살라가지고 여기다 다 주워 있는 거예요. 물에다 다 살라야 돼. 바다 냉장고. 이렇게 잡은 것들은 동네 안악들이 함께 모여 손질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모이기만 하면 바로 사랑방이 됩니다. 많이 간다 그러네도. 오늘 모인 네 사람은 사총사로 통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찍히고 찍히는데. 그거 될 만한 걸 갖다 붙이가. 내가 최고 언니고, 예, 두 번째는 이 둘이 나이가 똑같고, 얘가 조금 적고. 예, 우리 네 명이 대도 사총사. 사총사요? 예. 그래도 나는 왔다 갔다 작업 반장이고, 이 사람도 가면 갖다 먹고 하는 건 내가 잘하거든. 부녀 회장 영자 씨. 둘째이자 든든한 허리 명자 씨. 고추밭에 빨라고 이거. 분유기 메이커 막내 차임 씨. 누가 제일 별나요? 이거 차임이. 왜요? 뭐 좀 별납니다. 막내다 볼게요. 막내이란 게 이제 어린 양 참 아마 고마마. 제집 한번 저거 산이 좀 이 산이 저거 저거는 산이 막 메아리가 막 울리는 게 얼마나 많이 제침을 세게 하는. 대도로 시집 온 네 사람. 사실 대도는 장수이 씨 집성촌이라 모두 동서지간입니다. 때로는 티격태격 장난도 거는 막역한 사이죠. 칼 들고 좀 깎아줘. 니도 저 우리 허는 좀 거들어라. 동네 그래도 음식을 밀어가 앉아있나? 안 올래? 대장 아이가 대장. 나는 좀 서투고 저거 잘한다고 어디 사람들 오면 맨날 그래. 내가 못한다고 구박을죠. 할 줄 모른다고. 아니 어머니 대장이라면서요? 아니 대장은 대장인데. 대장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대장은 대장인데. 그 대신 지금 어디 가면 배태해주고 그런 건 다 하잖아. 그만큼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바다에 나갈 때도 함께합니다. 대도 앞바다에서 통발을 내려 조업을 합니다. 오늘은 한 명이 빠져 삼총사가 나갑니다. 8시 반 안에 온다. 전화해. 함께. 내는 땡기고. 네. 여기 하나는 들고 네. 하나는 배질하고 그래서 저희 삼총사. 아, 원래 사총사였잖아요. 사총사 오늘 하나 병원에 가고. 오늘 아파서 병원에. 바지락 까는 솜씨가 서툴러 핀잔을 들었던 경란 씨만이 할 수 있는 일 바로 배를 모는 일입니다. 20년 여자 마도로서 맞아. 그 무슨 얘기예요? 배 몰고 되는 선장. 큰 배 같으면 마도로서 옛날에 큰 배 마도로서. 사실 경란 씨는 마을 이장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업도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키만 잡고 어장자리는 자기들이 다 하니까 키만 잡아주면 나는 키만 딱 잡아주면 돼. 자기들은 어장자리. 그렇게 바다에 오르면 세 사람은 역할을 나눕니다.
통발을 걷는 일은 둘째, 셋째 몫입니다. 아니, 네 오늘 고기가 많이 없네. 예산이가 된. 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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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려. 그러게 있나? 없다. 개 있다. 개 놔둬라. 장가거는 살고라. 던져. 두 사람이 합심해 통발을 올리는데 이번엔 수확이 좀 있을까요? 문어 짱아. 어이구 이거 짱아. 문어. 슬슬 고기가 드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먹을거리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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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라. 또 다시 자리를 옮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수확이 있습니다. 통발은 안 되는데 너나 큰물. 오, 사자 사자 사자. 바로 몸값 비싼 갑오징어. 삼총사에게 제대로 걸렸습니다. 서로의 이웃이자 가족이자 친구인 그녀들. 바다가 있었기에 만남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중매 해준 게지 뭐. 바다가. 중매 중매. 만나기를 해줬으니까 만나게. 그리고 같이 매일 같이 일을 만나다니까 싸우기도 하고 또 뭐 찢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게 많이 재피면 또 재미있어서 또 뭐 춤도 추고 뭐 아따 바다로 양복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왜요? 인연을 만나서 언니들로 이리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양복 한번까 되나? 그러면 몇 뿌리고 저러면 배를 한 개 사줘야지. 배 한 개 사준 뭐 짱기도 짱. 아, 그런 거 좋아. 배 한 개 해줄게. 내가 이거. 아이고 좋다. 소소한 행복을 배에 싣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대도는 수심이 얕고 평평해 각종 해산물들이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위지인들의 발걸음도 잦은 편입니다. 먹자. 바다 건너 한 동네에 모여서 30여 년 우정을 이어온 이들. 그래서 이들에게 바다는 참 고마운 곳입니다. 바다 있고 여 섬이처럼 꽤 니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참 좋다. 좋다. 아, 우리 매일 재미나게 사는데도 음식이다. 없지. 찾아보자께도 없다. 없어. 망고야. 참 정이라는 끈끈한 정을 오이가시를 만나겠네. 아이고 고맙다. 언니 고맙다. 어제서 오래 살고 건강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하고. 또 한 번 우정을 다짐합니다.